방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방과 함께 여러분의 골프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 한번 내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스윙을 배우실 수 있다는 건 소문 내거라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을 하는 방법. 와, 이거는 과광 하고 천둥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방법왕은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그 방법왕의 모토, 그리고 방법왕의 지향하는 점이긴 합니다만, 오늘 이 레슨을 가볍게 보는 분은 평생 골프를 어렵게 칠 거고요. 오늘 이 방법을, 와, 저게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데,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여러분의 골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옥스윙 아카데미에서는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죠. 자, 저는요, 정말 쉬운 스윙 연습을 하는 방법은요, 뭐 스윙은 다 다르잖아요. 정말 일단 귀찮아야 돼. 귀찮아야 돼요. 그래서 딱 칠 때 제가 귀찮은지 안 귀찮냐 보세요. 쓱싹쓱싹쓱싹 아주 그냥 바닥 그냥 칼질 안 하고 난리 나는 이런 거는 어때요? 굉장히 뭐 그냥 귀찮아요? 아니면 뭐 진지해요? 그렇죠? 진지하죠. 그리고 막 이렇게 눈 커지고 막 아 그리고 또 방법왕 하고 봐.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골프 잘 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? 스윙 쉽게 하는 방법? 여기에서 아우 귀찮아 조금 들어도 되고 그 정면에서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. 정면에서 이 발과 발 사이 통과할 때 제가 뭐 핵심 타격 구간, 유효 타격 구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면 아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만 가는 거예요. 발에서만 뭐 스윙을 옆으로 잡아 돌리던 아래서 위로 올리건 뭐 찍건 들건 아 귀찮아서 막 헐렁헐렁 이때 그립 완전 살살 잡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. 그냥 탁 편하게 또 지금 앞에서 느낌 막 표정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? 자, 이번에는 어떻게 그 측면에서 볼까요? 측면에서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제가 지금 7번 아이언 MP520 아이언 7번 아이언을 치고 있습니다. 아 그렇다고 지금 뭐 억지로 귀찮은 척을 막 할 필요는 없지만 연습장 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진지해요. 전부 막 그런데 실전과 같은 제가 나중에 제목을 좀 바꿔서 비슷한 내용을 하겠지만 실전과 같은 스윙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연습이 정말 편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수건 털기만 생각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그냥 느슨하게 쉽게 탁탁 그냥 터는 느낌 있죠. 아 귀찮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발과 발 사이에서 딱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뭐 그러다가 뭐 제가 나중에 거리만 있는 방법 하겠지만 G3 플래티늄 이건 좀 아닙니다. 이건 약간 좀 사기 캐리 그냥 툭 번트대도 한 230-240 엄청 휘어요. 자 이제 갑니다. 이제 딱 놓고 아우 연습하기 싫어 그냥 연습하기 싫죠? 그냥 뚝 때리죠. 그냥 딱 때려도 그냥 뭐 한 240 나가려나? 이건 그러네요. 그냥 뭐 한 시간 연습을 하는데 힘이 없어서 쭉 그냥 가는 거예요. 순간 그 구간만. 그러면 이 발과 발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 바깥쪽에서 그 흐트러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정말 치기 귀찮은 듯이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잖아요. 한번 세게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. 딱 뭐 그러다 세게 때린다고 해서 막 그 빡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뭐 한 2, 5, 1 괜찮네 한 2, 6, 0 한번 쳐볼까? 딱 해가지고 쭉 해서
한 255 정도 나오겠다. 그러네요. 255. 하, 이제 이런 식. 그러니까 그 항상 흐름을 무슨 뭐 어떻게 끌고 내려서 어떻게 버리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잖아요. 아, 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. 그런 스윙들을, 이거 뭐 채를 잘못 뽑았어요.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, 저는. 그래가지고 몸이 막 잔뜩 굳어가지고 모든 스윙이 좀 경직돼서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. 딱 잡았으면 그냥 발과 발 사이에서 또, 그리고 발과 발 사이라는 것도 저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. 그냥 수건 털 때 우리가 뭐 어깨와 배꼽 사이, 뭐 어깨와 허리 사이 그런 걸 생각하나? 그 느낌에 의해서 가는 거죠. 이렇게 있으면 진짜 느슨하게 그 순간, 그 순간 가져가는 거예요. 순간. 밑에서도 순간. 이런 식으로 딱딱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요즘에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 요즘 뭐 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랩에서 저는 그 전에 나왔던 스웩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. 뭔가 어떠한 느낌, 나만의 그 감성 필 충만한 걸로 발과 발 사이에서 탁탁 그냥 걷어낼 수 있는, 그냥 이쪽 바깥쪽은 어떠한 힘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 헐렁헐렁 하다가 아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. 저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. 백스윙이 뭐 업라이트 하네, 뭐 플랫 하네, 무슨 뭐 또 그러면 또 딱딱해지지. 그래서 보면 너 엄청 세게 때리는구만. 아니에요, 저는 그냥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. 이 스윙을 누가 하냐면 지금 아마 챔피언스 투어에서 뛰고 있을 거예요. 프레드 커플스라는 선수, 장갑도 안 끼고 치는 선수 있거든요. 메스터스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 선수가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면 골프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기실 수 있어요. 근데 딱 오면 처음에 뭐 하죠? 그래서 뭐 어드레스 겨드랑이 모으세요, 허리 힘주세요, 백스윙을 낮고 길게, 그리고 이게 측면에 사진 한번 찍어주죠. 그러면서 손과 헤드가 딱 겹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뭐 온 플레인이에요. 플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 피코킹 뭐. 그래 내려와서 머리는 뒤에 넘겨둬야 돼요. 그 릴리스 쭉 해줘야 돼요. 그리고 해갖고 넘겨줘야 돼요. 그럼 골프 되게 못 칠 거예요.